위험한 직업이 아니냐. 이제 방사선 하게 되면 피폭 당해서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맞아.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. 다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일단 오고 나서 느낀 건데 촬영할 때 문 닫고 찍잖아요, 그쵸? 네, 맞아요. 그래서 당할 일이 없지 않나. 일단은 엑스레이 촬영할 때도 보면은 벽이랑 이런 것도 다 창피가 돼 있거든요, 납이라는 걸로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상으로도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.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피폭 털량이 되면은 이제 뭐 일을 중단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이제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일단 엑스레이 장비, CT, MRI, 투시, 뭐 이런 초음파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촬영을 사람을 하려면은 몸을 알아야 되잖아요, 그쵸? 맞죠. 그래서 뭐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이제 생리학이라든지 치료하는 부분도 배우거든요, 저희가. 악성 종양을 방사선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하는 파트도 배우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